야, 이 경기, 아, 최하란 선수, 문지유. 네, 다, 네 명 다 선출인데요, 이 경기. 자, 아직 플레이볼 안 했고요. 아, 여기 가까이 보이는 보라색 입은 선수가 최하란 선수, 문지윤. 문지유 선수, 반대쪽에 박정윤 선수하고, 예, 신용호 선수. 예, 이 신타워의, 예, 체육관, 관장님이죠? 아, 관장님. 자, 관장님. 네 명 더 선출입니다. 오케이. 세 명은 배드민턴 선출, 한 명은, 예, 탁구 선출이죠? 자. 아, 요것도, 에, 피박 느낌이 살짝 있는데, 경기가 과연 피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강박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팽팽한 경기가 될 것인지. 아유, 가벼워요. 스매싱 살짝 놓고요. 어, 선출들은 뭐 거의 다 여러가지 기술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에, 그 반대쪽에 보이는 신용호 선수가 탁구 선수를 출이 수비가 좋은 편이에요. 수비. 동호회계에서는 요술방패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에, 선수들 상대로는, 아, 제가 보니까 오늘 문지유 선수 컨디션이, 아,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아주 좋고요. 아, 올려주고 수비 좋죠. 요 정도 스매싱은 뭐 내가 틀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최하란 선수가 오늘 스매싱을 틀어주네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진짜 어려워요. 네? 이게 스매싱 오는 거를 크로스로 놓는 거. 그러니까 하다하다가, 네, 급해서 놓는 거 말고 요번에 내가 놔야지 하면서 놓는 거. 그 플레이하고 뒤로 밀어주는 거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배드민턴 실력입니다. 스매싱 좋고요. 아, 랠리 오랜만에, 랠리 오랜만에 되죠? 클리어. 아우, 뒤로 빠지는 스텝 좋아요. 이거 통통 튀지 않습니까? 스매싱. 아우, 앞에 놓고요. 약간 떴지만 수비 좋고요. 아, 이분들 그냥 때리면은 길게 주지 않고. 와, 요거를 요 자세에서 이렇게 틀어버린다고요? 아, 최하란 선수 오늘, 에, 샌드위치 두 개 먹었죠? 자, 아, 크로스. 에이, 크로스. 아, 역시 오늘 뭐 최하란 선수 좋네요 오늘. 아, 한 번 더. 예, 한 우물만 패다가 네트에 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안 넘어갔죠? 어, 신경전. 자, 올려주고 스매싱. 자, 올려주고 스매싱. 어, 가볍게 놓고요. 하, 저기 박정윤 선수도, 에, 굉장히, 에, 박정윤 선수 반대쪽에 있는 연두색 입은 옷 선수가 박정윤 선수거든요. 박정윤 선수하고 이 보라색 가까운 쪽에, 에, 노란 머리. 한마디로 양 팀 다 약간, 에, 노란 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노라치는. 현재 숙과 7대 5. 아, 경기 팽팽한데요? 오늘 출석 인원은 8명. 아, 수비. 야,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일부러. 네. 많이 불릴 필요. 자, 여기서 스매싱. 어, 좋구요. 아, 선생님 불러놓고, 네, 앞으로. 아니, 오라 이거죠, 오라. 선생님, 일로 오세요. 이러고서 앞에 딱 드럼 놓고. 오기 싫어도 오게 만드는. 아, 상대방 불러놓고 앞으로 오게 만드는. 아, 좋네요. 오늘 최하란 선수. 안 올라와도 된다, 우리. 수비 좋고요. 아, 이게 일단은. 크로스. 야, 10대 6.
한마디로 지금 로테이션이 예, 박찬호 선수가 그 신용원 선수 로테이션을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때릴 때 옆에 있거든요. 그럴 때 드리븐 클리어 이런 쪽으로 해서 공략을 해줘야 예, 상대방 공격하게끔 만들어서 수비에서 득점 포인트를 찾아 나가야 훨씬 더. 자, 여기서 아. 예리하거든요. 신용호 선수 특히 네, 드랍샷. 드랍샷 물 올랐어. 드랍샷 뒤에서 나오죠. 드랍샷이. 아 스매싱. 여기에서 스매싱. 아웃 같은데요? 자 아웃이죠. 네. 좀 거리가 있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웃 맞습니다. 자. 오. 이게 공이 느린 것 같지만 구석구석 찔러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예. 못 가는 거죠 그냥. 구다이 최하나 선수 11대 10. 아 아까 대각선에서 이쪽으로 놓는 거 손맛을 한 두 번 본 이후로 드랍을 계속 하다가 계속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클리어 스매싱 가나요? 아 드리븐 클리어. 어우 문지윤 선수 아 드리븐 클리어 뭐 아 숨 좋고요. 마지막까지 밑에서 아, 멋있네요. 근데 오빠 왜 가게를 넣었냐? 야 밀리네요. 네, 신용원 선수 좀 밀렸어요. 아. 네, 12대 11. 자, 올려주고. 아, 문진 선수. 문진 선수 특기가 그 스매시 때릴 듯 하면서 드랍 넣는 거거든요. 특기가. 그리고 끝난 것 같은데 크로스로 틀어버리고. 자, 스매시 타다가 드리븐 클리어. 아 그렇죠. 느낌이 왔어요 이제. 아 둘 다 이 보라팀이 트는 게 아 앞에 찔렀죠. 아 네트 위에 살짝 올리면서 에, 득점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올려주고요. 드리븐 클리어. 아, 이분들 스매싱 수비가 워낙 좋으니까 스매싱 말고 스매싱 때릴 듯 하다가 드리븐 클리어 드랍샷 이런 걸 주로 구사하게 되는데 앞에 만들었죠. 아, 보통 저런 자세에서 앞에 못 놓거든요. 동호인들은 근데 앞에 놓고 득점으로 만들어 갑니다. 올려주고요. 자, 랠리 좋고요. 아, 드리븐 클리어. 드리븐 클리어로 짧게 만든 다음에 스매싱. 아 근데 이걸 또 수비로 와 만든 다음에 스매싱. 아 근데 이걸 또 수비로 와 아 신용원 선수 야 수비인 드리븐 클리어로 해서 짧게 만들어졌는데 짧게 때려도 나는 수비한다. 아 짧게 때려도 네 본인은 안 나옵니다 그냥 네. 안 나오고 자 스코어는 16대 14로 흐르고 있습니다. 잠깐만 손들었죠? 늦게 이거 한 타임 늦었어. 그렇죠. 한 타임 늦었어. 자 노플레이. 어 가다가 타임이야. 자세를 못 낮췄다. 네.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라켓 들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마음의 어? 이 선수도 그냥 페인팅. 어우. 아 신용호 선수 크로스로 진짜 뭐 라켓을 지구까지 올려가고 대각선으로 틀었는데 아 그게 스매시 좋고요. 아 신용호 선수도 뒤에서 드랍을 놓으면서 뒤에서 갑자기 스매싱이 안 나올 자세인데 나오니까 고객님 당황했다가 지금 또 예. 아 이 보라색 언니들 무섭네요.
보라 언니들 넣고요. 올려주고 여기에서 드리블 살짝 넣고요. 아, 안 쳐도 됩니다. 아웃이니까요. 자, 19대 15. 경기가 뭐 팽팽하네요. 자, 올려주고요. 그냥 뭐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네, 눈이 즐겁지 않습니까? 랠리 좋고요. 야, 살짝 나가면서 아 뭔가 빠른 경기보다 이게 자세가 딱 나오고 보니까 훨씬 더 네, 좋네요. 스매싱 가죠? 아, 드리븐 클리어. 아, 스매싱 갈 줄 알았는데. 스매싱 갈 줄 알았네. 그리고 이분들 진짜 지켜보면은 그 스매싱을 대각선으로 트는 기술은 뭐 아 정말 좋아요. 계속 틀죠? 드리븐 클리어. 자, 여기서 짧아졌죠? 스매싱! 수비 좋고요. 자, 다시 여기에서 드리븐 클리어 가겠죠? 일단 아 조금 짧아졌죠?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고. 자, 드리븐 클리어로 다시 짧아졌죠? 여기 스매싱 하나요? 스매싱! 아... 스매싱 말고 깎아서 드랍, 깎아 드랍. 에이, 깎아서 드랍을 구사해봤는데 여기 산소 안 틀어놨냐? 에이, 산소, 산소 몇 가지 또 괜찮지? 자, 다시 경기. 아, 아웃이네요. 산소 가다 충전했죠. 자. 오~ 여기 장사 진짜 잘 되겠어. 아, 이모션 아주 그냥 전 자리 매진이야. 정우진 진짜 좋거든요. 살짝 놓고 여기에서 드리븐 클리어로 다시 상대방 타이밍을 뺐습니다. 자, 들게 주면서 짧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놓고요. 여기에서 스매싱 연속 공격 굴. 아, 수비가 좋습니다. 아, 다시 올려주고 수비 좋고요. 아유, 야, 푸시. 재현수 씨 이렇게 푸시 잘 네, 잘하네요. 네. 자, 오, 움직이면서 대각선 끝으로 앞에 놓을 것 같이 하다가 막판에 미는 거. 아, 숨이 좋고요. 아웃이네요. 네. 20대 22. 아, 경기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요. 타워 아들내미 여기서 아까 운동하고 갔나? 아니, 이따 10시 온대. 10시에? 근데 그렇습니다. 저기 알아. 스매싱! 아. 레슨 받으려고. 21대 22. 아, 스매싱! 아, 맴매. 맴매야. 맴매. 아웃이죠, 아웃. 24대 21. 자, 살짝 놓고요. 여기에서 다시 올려주고, 신용호, 아웃. 불안정한 자세에서 스매시 때렸으나, 25대 21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근데 신도시입니다.